행안부 장관께서도 마지막이니까 이 기금 기금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안부 장관께서 이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.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그저 보고만 있다. 왜 이런 문제에 경찰은 좀 직접적으로 수사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를 에 대해서 눈치 보는 겁니까?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검찰에서 이제 경찰의 그 사건을 이첩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같은 내용을 지금 고발을 받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. 마지막 네, 전체회의니까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